왜 글이 안 보이지? 아, 아직 안 들어오셔서 그런 거구나.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누구야? 안 되냐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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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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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you love you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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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s hi hi hi. BTS. What's up? We are BTS. 아유. 내가 좀 올 때까지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. 오늘 완전 쩔었다. 오늘 쩔었다. 쩔었다. 아미들도 쩔었다. 쩔었다. 윤기 메리미네 진짜 그 화자마자 있냐? 오늘은 정국 메리미도 봤어. 어 정국 메리미. 그래서 어떻게 미용하니? 결정을 어떻게 했어? 아 그냥 보기만 했어. 아 보기만 했어. 아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좀 해보자.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어쩌고 하든지 수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마 근데 그분 모르실 거예요. 제가 궁금한. 아 너가 봐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죠. 그렇지. 아, 전달해줘. 그렇지. 그럴 수 있지.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. 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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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재밌게 또 즐겼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? 네? 아니 아닌데 저보다 나아요. 이게 약간 저희 준비하면서 원래 그 우리가 이제 막 뭐 투어 형식으로 이제 큐시트를 짜가지고 하는 콘서트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죠. 아, 많이 다르죠. 완전 네. 완전 이 뭐라 해야 되나 네. 준비하는 과정도 약간 그렇고 사실 그래서. 뭔가 되게 항상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 뭔가 컨셉에 맞게 이게 뭔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큐시트를 짰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가만히 또 밴드 라이브도 했고. 네. 아 근데 흥분을 너무. 아싸. 그러니까 나 저도 흥분을 많이 했어요. 잘못한 것 같아서. 아 뭔가 아 난 딱 내일 하루만 더 하는데 돌출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. 뭔가 이 공연 자체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을 주려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사실 본문에 와 있는 공연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고 사실 관객 여러분들도 또 스탠딩으로. 아 진짜 오랜만에 좌석을 앉는 게 아닌 또 스탠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스탠딩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래도 오시던데.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죠? 우리 6시에 정시에 시작했잖아요. 네. 그때 못 본 아미분들도 그러니까요. 왜냐면은 우리가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네. 좀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못 본 아미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입장을 하고 계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사실 네. 못 보신 아미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. 저희도 막 여러분들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 네.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나 아씨 막 욕 아니었습니다. 씨 막 진짜 야, 씨 아니었어. 아우 씨 막 걱정 아우 이 저 내가 들어도 좀 욕 같았어 이거.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. 씨 막 다 보실 수 있을까? 왜냐면 또 자꾸 신경 쓰이는데 기사 나는 거 아니야? 진인 욕 생방송에 팬들에게 욕 막 이런 거 아무튼 막 생방 여러분들도 막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.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올라가게 됐었는데 네.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. 네. 근데 미안합니다. 이번에 그 아미분들은 시간 약속을 많이 잘 지켰는데 이제 그게 많이 문제였다고 들었어요. 뭐요? 저희 이제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부산 이렇게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빼는 게 많죠.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뭐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티켓팅 그걸 받을 때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미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웠고 아미분들한테 미안. 아니요. 야, 나 기사가 아미에게 아쉬워. 아쉬워. 아니 그게 아니라. 와, 근데 새롭다. 좀 많이 그 아미분들이 다 못 온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아미분들은 상황이...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. 저희가 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봤었는데 버스에서 봤어요. 다 봤지. 너무 엄청 너무 신기하다.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보긴 했어 아미들. 근데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
먼저 사전에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이거 어디 거예요? 이거?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리가 있는데? 원래 네. 그 런할 때랑 네. 런할 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렇죠. 아 뭐 준비하기 많았었죠. 아,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안 된다고. 네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부산 아미 분들도 아니, 되게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.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경계를 안 두고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 놓고 뒤에 쫙 다 쓰게 할 수 있어. 스탠딩 마인드를. 그렇지 그렇지. 어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.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했을 것 같아서 실려 그 낑겨가지고 실려 나셨던 분님 그러니까, 많이 계셨대. 그러니까. 아니가 좁아가지고. 그렇지. 아 지민아. 근데 차라리 뒤에를 넓게 썼으면 괜찮았을 거야. 누가? 많이 이 표정 보이죠? 왜 이럴 거 알아?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. 아프지 말래. 참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 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긴박하게 인이어로 들리더라고요. 감동의 목소리가. 안 할게요. 아, 어, 런 안 나가실게요. 뭐 무대에서만 아, 하실게요.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. 아이돌 이제 팬들 앞에 네. 안 나가실게요.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.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. 뭔데? 뭐 그거 런 때 뭘 하려고 했고 왜냐면 우리 다음에 해야지. 근데 이미 남준이가 말한 거 아니야? 근데 아니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얘기했어. 남준이 형. 아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해. 디테일하게 얘기해.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하자. 나중에. 에이 우리 콘서트 일단 한번 할게. 그러니까. 이마에 한 번까지 못 해. 뭐 나야 일단은 뭐. 빨리 빨리 해봐라. 이거 한번 보여주자. 이거 뭐 그 레임 또 우리. 빅힛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. 진짜 예쁘죠? 이게 저희 빅힛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죠. 영재 대표님께서 네. 영재 있게 영재 선물을 네. 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예뻐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뻐. 저 진짜 케이크 안 먹습니다. 저는 저희 빅힛 뮤직 진짜 아니 이거 먹을 수가 없어. 지민이는 뭐 먹습니까? 그러면 저 라면 먹습니다. 오 이거 맛있겠는데? 이거 나 한 입만 달라고 했어.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들긴 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성표 나온대 지금. 야. 어우 치. 어 침샘 또 자극된다. 어우. 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내가 상표 얘기한 거 되게 많이 봤다. 지금도 얘기하셨는데요. 어? 아.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. 상표 이거 BTS만 해. BTS만. 야, 영상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? 그래 너튜브라고 많이 하잖아. 왜? 와 냄새 죽인다. 아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. 아시겠어요? 왜 자꾸 여기서 곤란하네 그거 참 그거 참. 예? Yeah?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. 네 이제 뭐하냐. 어 주머니에 뭐지 근데. How is 연탄? 연탄이 어때요 요즘? 연탄이? 연탄 잘 지내요? 네 연탄이 잘 지내요. 터뜨렸다가 이거. 연탄이 요즘 너무 귀여워요. 아 귀엽지 연탄이. 매울 것 같아. 네. 아니 안 매워. 뭐 못 가리니까. 아니 여러분 보고 싶었지요? 우리도 보고 싶었지요? 어디서 뭔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. 정국이 방구 끼고 온 거 아니야? 아니, 샴페인. 우리 정국이 방구, 우리 정국이 방구 힘차지. 정국이 방구, 이거. 어? 정국이 방구. 얼굴 부산이 기분 좋게가지고 갑자기 방구 얘기를. 아니, 우리 아미들도 방구 다 낍니다. 다들 다 끼지. 아미는 안 낍니다. 아미 안 낍니다. 여러분 방구 안 끼요. 아미 다 연기 아이가. 빵구만 다 끼는 거지. 요즘은 빵구 안 낍니까? 아 맛있겠다 지민아. 한 입만 줘. 너 오자. 한 입만 줘봐라. 줘봐라. 빨리 먹어. 맵나? 아 생각해보니까 천사부터는 안 끼는데 요정까지는 껴. 이제 내가 천사 직급이었어가지고. 아. 너 어디였냐? 나? 나 그냥 사람인데. 그만 땡기 봐라 재면세. 안 보인다. 뭐라고? 지금 재면세. 인도도 좀 욕한 것 같은데. 자, 샴페인 한잔 할 사람? 어, 괜찮습니다. 너무 네. 야 너무 요즘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다. 요즘 되게 쿨해. 자, 네. 이제 괜찮습니다. 저 소주 팔아. 네. 아이. 샴페인 먹으면 머리 아파요. 그렇지, 샴페인 먹으면. 아 근데 난 소주는 진짜. 못 먹겠더라 아직도. 아
소주는 저의 낙입니다. 아 진짜 이 공연 때문에 술을 한 두 달간 끊다가 이제 두 달이요? 진짜로? 이 공연 때문에? 왜냐면 다시 2019년에 아 뭐 먹은 에피소드 있습니까 제가? 없지! 어, 없지! 없습니다 저. 근데 저도 나 다 먹으라고? 응 먹어도 돼. 고마워. 저 참 바보 같은 게 아니만 먹어. 제가 한 달을 식단을 했어요. 그래 안 보이게. 한 달 식단을 했는데 부산 와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한 이유가 없어졌어요. 이틀 만에 3kg 가져가지고 한 달 동안 4kg를 뺐는데 이틀 동안 3kg 가져가서 의미가 없어졌어요. 아 진짜 제가 뭐 하러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 근데 한 7시 이후로 뭐 안 먹으니까 살은 안 찌던데. 어 전 찌더라고요. 그래 하루에 한 끼 먹었어. 어 나도. 그러니까 많은 건데. 그래 한 끼 많이 먹고. 진짜 많이 먹었어. 와 맛있지? 맵지 않아? 매워. 맛있어. 맛있어?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? 오케이. 뭐 제가 얘기해놨어가지고 뭐라고? 밥 먹고 좀 잘 지내고 있으라 그랬어요.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. 근데 그 뭐야 저번 주에 또 라이브를 했었는데 당첨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솔직히 그거 내가 진짜 표 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요? 어떻게요? 그냥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회사에서 연락처 받고 하면 되죠. 그러니까 제가 위버스로 연락처 주십시오 하다가 그 연락처 주셨는데 모든 아미분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. 아, 큰일 그 핸드폰을 이제 그냥 곤란했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네, 저희가 또 아까 공연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.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. 그쵸. 마지막 공연 있을 수도 있죠. 있을 수도 있죠. 없는데. 진짜요? 아닙니다. 태영이는 거의 한 순정대합니다. 70대 가면 이제 뭐 네? 그때도 공연할. 궁금하긴 해요. 전 그때 요양병원. 아니야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니야 저는. 예, 네. 리스키하네요. 아 이거 나가서 혼날까 봐 무섭네요. 남준이 형 서 있을 것 같은데. 야이씨. 대화 안 해서. 자 여러분들 뭐 여튼 부산은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 너무 다행이네요.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네.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일곱 명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.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진짜 네, 재밌었습니다. 오늘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네. 믿습니다.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? 믿습니다. 믿습니까? 뭐하냐 너? 네, 여튼 애들이 대시다라고 해서 좀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.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분들한테 이렇게 전 신경 쓰고. 아미분들도 전달이 돼요? 그쵸. 어? 뭐 왔나 본데요? 혹시 텐션이 신기해. 네넴띵? 오. 어 네넴띵 네넴띵. 네넴띵이 뭐야? 아 네넴띵은 몰라요? 아 이거 아까 후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 거 해주셨는데요? 아 진짜로요?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. 난 먹고 싶은데? 먹어. 아 편하게 먹어 어차피. 이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. 근데 나 빈속에 저거 매운 거 보니까 속 쓰려. 그러니까 이 매워? 나도 매워. 아까보다. 아무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. 그러니까 네.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뭐 솔로도 나오고 예.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러게요 BTS 활동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.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딱딱 호로록 이러는 거 아니야? 맛있냐? 와 비빔면 진짜 최고지. 어? 매워?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? 이제 막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거 같아요. 와 이거 어떡하냐.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 간식과 에피타이저고 뭐 이제 라이브 끝나면 네. 챙겨 먹을 거니까 폭주해야죠 저. 네, 그죠. 완전 폭주할 거예요.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 부산 와가지고 좀 참았는데. 부산 와서 다들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? 먹기는? 저 못 먹었어요. 저 시켜 먹었어요. 뭐요? 김치찌개요. 김치찌개요? 부산 와서?
아, 전 너무 피곤해서 저는 제 동창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회 한 입 했어요. 아, 회 한 입 좋죠. 회 맛있더라고요. 네. 나는 못 먹었다. 나 불고기 먹었다. 끝나고 진짜요? 어, 그 유명한 불고기 집 있던데. 형 혼자 갔어요? 어? 혼자 갔지. 혼자 갔어요? 응. 갔는데 남준이 이야기 하시더라고. 뒤. 나는 밖에 나. 남준 씨도 왔었어. 이러면서. 나 밖에 나간 적이 없어. 여기서 나간 적이 없어.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 너무 기대했어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. 아, 부산 너무 좋던데? 안 나가봤어요? 그쵸? 실망이군요. 아, 근데 그거 생각나네요. 그 뭐야, 부산에 혼자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어? 부산사장님 지민 아닙니까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닌데! 주인 남자 사람 아닙니까? 이랬더니 아 그래? 아니 그 방탄 재민 부산 사람입니까? 이랄까? 그 대전인가? 미치겠다 진짜. 아,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밥 먹고 갔었지. 아,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. 아, 부산에 진짜 뭐죠?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진짜로. 좀 이따 가세요 형님. 네? 뭐 좋죠. 좋죠. 아, 부산 좀 있으면 좋죠. 제가 또 일정 때문에 예, 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오니까 또 의미도 있고. 저는 공연 전전날에 여기 저희가 공연 전전날에 내려왔거든요. 그때 저는 생일이어서 생일날 또 부모님이 미역국 해주셔가지고 본집에 갔다 왔습니다. 지민이는 또 나도 본집 갔다 왔어. 잘했어. 나도 미역국 먹었어. 진짜? 너 너 왜 먹었어? 지민이 형 생일이어가지고. 어머니가 좋으시네. 어머니가 지민 생일 가 먹자. 이 지민 생일 아닌가 이러면 니 뭐라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야. JK 안경 왜 써? 뭐 말해? 너 안경 쓰는 걸 알아?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. 아, 진짜? 이거 안경을 써야 돼요. 맨날 안 쓰고 있어. 아니, 어? 잘 보려고 안 써. 지민 씨. 뭐? 지민 씨? 지민 씨. 10시 13분이야? 응. 자, 반갑습. 아,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? 예. 오늘이 딱 제 이제 기억에 남겠죠. 그렇죠. 많은 축하도 받았고 네. 지민이가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 사실 쉽지가 않죠. 쉽지 않죠. 진짜 좋죠. 부러울 만한 것 같아. 네,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. 요게 그쵸. 지분의 한 70%를 차지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윤기 형은 참 고민이 많겠다.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100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. 사실 뭐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또 올 거니까요. 또 그쵸? 저는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. 네. 아, 진짜? 네,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? 아, 진짜요? 네. 뭐 시간 되면은 네, 저희 뭐 여기 없는 남준, 진, 윤기가 참여한답니다. 네. 그러면 그 세 분 따로 하신다.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네. 한 분만 저 같이 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러니까 네, 놀러 갈게요. 네. Love you. I love you.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네.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 이거 재방송 하나요? 콘서트? 재방송이라니요. 그냥 이제 JTBC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. 아, 그래요?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이거는 뭐 따로 여쭤보시면 좋겠는데 저 잘 몰라가지고 부산에 죄송합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런 건 모르면 어떡하나. 아, 죄송합니다. 그 멀리서 부산에 오신 분들 또 뭐 지금 가시는 길이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정국이도 밥 맛있게 먹어요. 네. 네. 밥 맛있게 먹고 연락 남겨요. 뭐 먹는지 뭐 다 같이 뭐 하드를 한번 할까? 하나 둘, 이렇게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비 형 여기 하고 왜 나 어떻게 하라고? 허비 형 꽃받침 해주고 야, 이거 코어를 되게 자극시키는. 어? 이 좀 높은가? 아니, 이렇게 체험을 처음 해. 빨리 안 하냐? 어? 욕하신 거 같아. 맞아, 빨리 안 하냐고. 빨리 해라. 알겠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. 아, 좋습니다. 아, 예, 예. 자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, 여러분들. 네, 여러분,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. 뭐라고요?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단. 지민. 정국. 비. 뭐야 이거? 제이홉입니다. 안녕.